안녕하세요. 또바야다이기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제가 3일 전에 백신을 3차를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요. 처음에 아침에는 갔다 와서 1시간, 2시간 때는 괜찮더니 그 이후로 그냥 가슴으로 등으로 있잖아요. 담이 와가지고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아프거든요.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 통증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1, 2차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프지도 않아서 약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3차에서 모더나로 바꿔서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겨우 이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등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담 절린 것처럼 오더라고요, 담. 그래가지고 계속 그 담약 먹고 진통제 첫날 한번 먹고 그 다음부터 두 번은 담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옥상에 올라가서 애들 물도 주고 낮에 바람도 좀 쐬고 가슴에다 그냥 큰 복대를 갖다가 딱딱한 복대를 막 자석으로 된 거, 그걸 꼭 묶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이고 허리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와, 정말 죽을 뻔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통 있잖아요. 화장품 통. 그걸로, 화분을 만들다가, 하얀, 제스? 그거, 제스 바르고, 안 보여줬잖아요.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그냥 아픈 마중에도 이렇게 좀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쓰고, 물감 색칠하고, 이렇게 그냥, 저기, 바니쉬를 발랐답니다. 그냥 쓸만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눈 내리는 것처럼, 아픈 와중에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래도 봐줄만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2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답니다. 여기다가 화재를 심으려고 합니다. 화재나 적기성 심으면 같이 불이 나서 이쁘겠죠? 아유, 참.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흉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에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 빈통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아래는 이렇고요. 자, 이쁘죠? 그래도 이렇게 저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그냥 대충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심심해서 조금 분위기 좀 맞추려고. 에휴, 참.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야, 삶이 참. 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서 내 고통은 내 것이지,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 너무, 이번에 식겁을 했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활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몸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 이렇게 영상이나 좀 찍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실방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들어가니까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저기,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있어가지고 또한 20분에다 나오는 데도 있고 그냥 그래요. 그냥 몸이나 좀 건강해야 신나서 그냥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냥 한 20명 정도 인사를 했는데도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나 바로 뒤에 온 사람 앞에 온 사람을 불러줘도 제 이름은 안 불러줘요.
잊어버렸는지 뭐가 섭섭했는지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 처음이나 나중에나 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운하더라고. 제 노파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팥죽도 못 끓여줬고 오늘 끓여줬답니다, 남편을. 아까 좀 끓여서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끓여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몸 아프니까 아무것도 귀찮고. 화분이나 지금 색칠해 봤답니다. 이제 여기다가 심으면 예쁘겠죠? 그냥 뭐 없는 것보다 낫다 싶고, 여기가 깊어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사서도 쓰고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서만 씁니까? 여기 이런 화분하고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뿌리가 깊고 목대가 있는 애들은 좀 해주면 심어주면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롱화분 식으로 저거 만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오늘도 옥상에서 애들이 시름시름 또 물은병 온 애도 있어가지고 옥상에서 내려온 애를 여기다가 좀 놔뒀더니 하나가 무너졌어요. 창 하나가. 그래서 지금 똑똑똑똑 다 따가지고 뿌리 다 잘라놓고 지금 올려놨더니 괜찮을 거야. 뭐야, 저기 이렇게 망가져서 큰 아이인데, 이렇게 큰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다 잘라내서 마데카솔 발라고 이렇게 다 따내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도 구멍 뻥 뚫려가지고, 이게 얘 통이잖아요, 이게 통. 얘가 짝꿍인데 제가 이것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쓰고 있답니다. 이런 통 버리지 마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예쁘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부탁해요. 그리고 오늘 아니고 내일 이브 날 가족들과 와인 한잔짠 하고, 지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 짜시고,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사랑합니다.